안녕하세요.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한국에 비해 저렴한 물가, 느긋한 생활, 그림 같은 자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필드에 나가 즐길 수 있는 골프, 노후를 외국에 나가 보내기 위해 떠나는 이른바 은퇴 이민이 인기입니다. 그렇다고 월 200만원의 운전기사와 가사 도우미까지 고용하고 매일 골프 치며 살 수 있다는 허황된 말만 믿고 준비 없이 나가셨다가는 여러분의 은퇴 이후의 그 장밋빛 꿈은 그야말로 진흙탕 속으로 곤두박질 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성공적인 은퇴 이민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시다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찍이 16년 전 뉴질랜드로 이민을 와서 정착하느라 이런저런 경우의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은퇴 이민을 꿈꾸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의 말씀을 드릴 최선의 자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죠. 그리고 또 저 또한 은퇴 이후에 뉴질랜드를 떠나 동남아나 유럽의 어느 한 곳에 새롭게 정착할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한번 해봤던 진한 이민 경험을 살려 여러분들과 은퇴 이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공적인 은퇴 이민의 시작은 어디서 출발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은퇴 이민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들입니다. 은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얼마를 예치해야 되느냐, 그곳의 주택가격은 얼마 정도 되느냐, 생활비가 얼마 드느냐, 뭐 이런 질문이 주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요건들을 챙기고 예산을 준비하는 것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놓치고 계신 것들이죠. 은퇴 이민 가서 빨리 정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산은 돈이 아니라 정신자세라고 전문가들이 말을 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은퇴 이민이 유행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한번 가보자라는 무슨 여행 결정하듯 가볍게 생각하면 현지에 적응 못하고 개고생 끝에 한국으로 역이민 오게 될 게 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사전에 막으려면 여러분들이 하실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하실 것은 자신이 원하는 은퇴 이민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며 지낼 것이며 어떤 일을 하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아무리 멋진 골프장, 바닷가 등 천혜의 환경을 갖췄다 하더라도 한두 달만 지나면 무덤덤해지고 지겨워지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골프만 하더라도 문턱이 낮아지고 접근성이 좋아지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칠 수 있으니까 흥미도 조금 옅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야 골프 치는 게 비싸니까 좀 과시도 할 겸 나 골프 친다 하는 뭐 이런 맛에 골프 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에 나가면 골프가 그게 아니거든. 거의 대중 스포츠처럼 저렴한 가격에 칠 수 있거든요. 이러면 좀 흥미가 떨어지는 거죠. 골프를 웬만큼 좋아하지 않고선 말이죠.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집에서부터 걸어서 10분이면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회비도 뉴질랜드 달러로 350불 정도만 내면 1년 내내 다른 비용 낼 거 없이 골프를 칠 수 있거든요. 한국에서라면 탁구 동호회, 고장 연회비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골프를 안 쳐요. 뭐 골프를 친다고 유난 떨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뭐 별로 재미도 없고 걷는 건 좋아하지만 골프 규칙 뭐 따지기 시작하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민 가서 처음에야 어머 이게 웬일이야, 내가 이런 데서 골프를 다치고, 야 한국에서 이렇게 골프를 치면 이게 얼마야, 내 돈 굳었네 하며 신이 납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골프를 웬간히 좋아하지 않으면 금방 시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은퇴 이민 가면 나는 그냥 골프 치고 뭐 바닷가 가서 놀고 해야지 라고 할 게 아니라 골프 외에 어떤 취미를, 어떤 문화 활동을 더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역량을 높일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아주 지긋지긋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꿈꾸던 은퇴 이민은 지루한 나날로 채워지게 됩니다. 두 번째,
현지 적응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떠나고 싶은 그곳은 낯설고 물설은 곳일 뿐만 아니라 문화와 말까지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영어나 현지어를 가능한 한 많이 공부해서 최소한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을 수준까지는 되어야 하는 겁니다. 현지인들과 말이 통하지 못할 경우 항상 다른 교민에게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거든요. 말을 할 수 없으면 공항에 도착하는 첫날부터 여러분들은 글 못 읽고 말 못하는 바보처럼 살아야 하고 여러분과 현지인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의 농간에 당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 저희 동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10년 전 일인데요. 그 당시에는 뉴질랜드는 외국인도 집을 살 수 있었거든요. 아무런 문제 없이. 근데 이 새로 이민 온 사람이 와서 주택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주는 교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주권이 없으면 이곳에서는 주택을 구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하고 싶으면 제 이름으로 구매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원하실 때 영주권 따면 제가 뭐 그걸 뭐라 그러지? 명의 바꿔드릴게요. 그 말을 믿고 새 이민자가 도와주는 사람의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여러분이 짐작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냥 굴러 들어온 호박 나중에 내줬겠어요? 전혀 안 그렇죠. 그럴 사람이면 처음에 거짓말을 하지 않았겠죠. 그냥 날로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현지인들과 대화를 할 수 없으면 여러분들도 이런 험한 꼴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옆집 사람이 그 도와준 사람이 귀찮겠어요. 그렇게 사기는 치지 않더라도 선의로 도와줬다 칩시다. 그러면 처음에야 그렇겠지만 이분이 얼마나 나중에 귀찮겠어요. 상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옆집에 새 가족이 이사를 왔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집에 인터넷을 연결할 때, 전기회사에 연락할 때, 은행 갈 때, 슈퍼 갈 때, 약국 가야 할 때, 병원 가야 할 때 계속 여러분께 같이 가달라고 부탁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좋은 선의가 계속 끝까지 가겠냔 말이죠. 또 잠시 놀러 온 분도 아니고 은퇴 이민을 갈 때 언제 들어갈지 몰라. 야, 내가 이사 가는 게 빠르죠. 그죠? 그렇게 사람의 마음은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민 가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그 나라의 어학 공부 아니면 영어 공부라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지 문화와 현실을 이해하고 적응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새 출발하겠노라고 내가 사는 나라를 떠나 내 조국을 떠나 새 나라로 다른 나라로 왔는데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보다는 매사를 한국과 비교하며 불평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익숙한 곳으로부터 떠나왔으니까 새로운 현실이 불편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해하고 적응하셔야 되는데 이건 이래서 불편하고 저건 저래서 불편하고 불편한 거 천지라며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우 그 같이 있으면 옆에 사람까지 아주 불편해지죠. 불평불만 아우 이렇게 문화 수용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한국에 그냥 계시기 바랍니다. 남들 이민 은퇴 이민 떠나는 게 아무리 부러워도 여러분들에게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한국이 최고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한국은 천국인 거예요. 그래도 굳이 가시겠다면 문화가 다르고 살아온 역사와 풍습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곳 환경에 적응하고 장점에 만족하며 지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더운 나라에 사는데 그 사람들 게으르네, 씻지 않네, 뭐하네, 아랫사람 보듯이 하지 마시고요. 네 번째, 부부 사이가 좋아야 합니다. 제 아무리 그림같이 멋진 곳에 가서 산다 한들 한국에서처럼 부부 사이에 대화도 없고 함께 공유하는 취미도 없다면 새 출발을 기약하며 떠난 그 멋진 곳도 금방 지옥이 되고 말 겁니다. 부부 사이가 나쁘면 한국에서라면 친구들 만나고 동호회 가고 강좌도 다니고 뭐 집 밖으로 돌아칠 수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근데 이민 생활에서는 갈 곳이라곤 집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부부 사이가 제일 중요한 거죠. 한국에서 부부 사이를 좋게 변화시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으신 분들이 새로운 나라에 왔다고 부부 사이가 저절로 좋아지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죠. 항상 같이 붙어 있으니까. 부부 사이가 친구처럼 돼야 이민 생활이 행복해지고 이를 통해 여러분의 은퇴 이민이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충분한 지식을 쌓아라. 블로그나 카페에서 그리고 은퇴 이민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회사를 통해 얻는 정보는 단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이 한 경험이고 가공된 정보니까 우리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몇 년간의 준비 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 배우자와 함께 현지를 방문해서 최소한 한 달 살아보기를 통해 실전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은퇴 이민 희망 국가, 도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숙지하고 있어야 이민 서비스 업체와 상담을 해도 질문다운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이 많아야 이 업체가 거짓말을 하는지 입에 발린 사탕 발림을 하는지 구분할 수도 있죠. 그래야 정직하고 실속 있는 업체도 가릴 수 있는 거고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민 서비스 업체의 목표는 한 가정이라도 빨리 이민 가게 해서 수수료를 받는 게 목표입니다. 그게 자신의 영업이니까요. 그 후에 여러분의 삶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문가 못지않은 식견을 갖고 있어야 하는 이유이죠. 은퇴이민, 매력적인 만큼 도처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은퇴이민을 꿈꾸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오랜 시간을 두고 착실하게 하나하나 준비해가는 게 최선일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는 시간을 위한 준비이니만큼 돌다리 두드려가며 우직한 마음으로 꼼꼼하게 살필 일입니다. 그렇게 꼼꼼하게 살펴도 외국가 사는 것이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가지 아닐 것이고 말 못할 사정도 많이 생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